저는 오늘 제19대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저 안희정은 지역과 세대, 이념을 초월하여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후보, 나아가 통합과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도전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에 도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새롭게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바로 대개혁, 대연정, 대통합입니다. 제가 당의 후보로 확정된다면 그 즉시 연정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의할 개혁과제를 선별하여 다른 당과의 연정협상에 착수해 주십시오. 또한 가칭 국정준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해서 원활한 정권 인수가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